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국제 학교로 입학했을 때의 장단점인데요. 바로 현지 저희 지사장 강종민 팀장 연결해서 실제 현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원장님. 네, 오늘 그 예. 내용이 현지에서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체감하는 이 말레이시아 조기학을 갔을 때 국제학교 입학했을 때 네네네. 장단점이거든요.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안정적인 생활비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개개인마다 소비 성향도 다르고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비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거주비만 보더라도 강남과 같이 노른자 위치에 있는 콘도들은 뭐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지만 조금만 차를 타고 이동하면 뭐방 두세 개 정도 딸린 콘도를 월세 60, 70만 원에 렌트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또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저는 이두 의견 모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장점 중에 이 생활비가 좀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좀 썼더니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 비용 꽤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저도 뭐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생활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치안도 안전하고 뭐 저희가 쿠알라룸푸르 수도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주변 환경을 잘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성비가 좋은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기 유학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사실 언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사실 뭐 국제학교만 다닌다라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답변에는 저는 사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이외에 방과 후에 영어를 쓸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랑은 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영어로만 살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저 또한 이제 13년 동안 영어만 열심히 구사를 하고 있지만 뭐 영어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뭐잘 없던 것 같습니다. 강 팀장이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데,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로 갔을 때 보통 2개국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뭐 영어, 중국어 다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 영어, 중국어 다 배우기 쉽진 않아요. 그쵸? 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교육 환경에서의 장점은 아이들이 좀더 다양한 문화권에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또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지리적 위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기 유학을 생각하면 뭐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자녀분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은 뭐 엄마와 자녀가 함께 조기 유학을 떠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 스스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보딩스쿨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급한 일이 생겼거나 한국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을 언제든지 갈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뭐 아버님들께서 명절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뭐 짧게나마 네, 자주 다녀올 수 있다라는 하는 점도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장점은 우리가 뭐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현지에서 이 교민들이나 아니면 강 팀장님이 또 거주하고 계시니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이 단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기 유학을 고려하실 때꼭그 고민을 하셔야 될 점이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국제학교 교육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공교육 학비보다는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면 사교육은 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 생활비에 사교육 비용은 아예 놓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 장점 중에 또 하나로 볼수 있는 방과 후 활동에 뭐 언어나 스포츠, 예술,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학교 대표로 스포츠 대회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잘 누리고
아무래도 잘 활용을 하려면 교과서 외 어떤 활동에도 자기 개발을 좀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사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아무튼 우리가 국제학교를 해외로 가다 보면 이 예상치 못한 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것도 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단점들도 있을까요? 다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고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문화나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의 관점을 좀 이해하려는 태도가 저희가 이제 유학생활을 하는 데서 있어서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단 삶이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여유롭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굉장히 좀 느리기도 하고 전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느려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잦고 학교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비자 신청 갱신 업무를 해야 될때좀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말레이시아만의 문제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국식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부모님도 아주 크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해 볼수 있는 거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좀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현지 답사도 많이 해보시고, 뭐, 단기 뭐, 스쿨링이나 방학 캠프로 미리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최대한 현장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하고 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국제학교 담당자로서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좀더 진중하게 우리 부모님들께 어떤 코멘트를 한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조기 유학을 고려할 때면 좀 지나치게 과장된 장점들로 인해 좀 현혹되는 경우들도 많고, 뭐 유학 생활에 아주 장밋빛 청사진만 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이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어떤 단점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조기 유학 생활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기 유학은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아이에게 조기 유학이 어떤 장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기 유학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보고 팩트 기반 실제 정보가 필요하다면 봉 선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강 팀장님 이상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단점이라는 게이 사람의 개인차도 있고 또 체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거는요, 저희 몽선생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팀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다양한 그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